이번에 알아볼 곡은 도드리입니다. 도드리의 의미는 말 그대로 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돌아올 환자, 그리고 들이자를 써서 환입이라고 읽습니다. 이것을 선으로 읽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환입이라고 합니다. 이 도드리라는 말이 붙은 정화곡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드리, 윗도드리,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연불도드리, 양청도드리, 우조가락도드리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한자어로 고치면은 미환입, 세환입, 상현환입, 하현환입, 연불환입, 양청환입, 우조가락환입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곡들은 반복되는 가락이 매우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암기할 때 매우 혼동되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다 보면은 음악이 안 끝납니다. 네 번째. 도드리는 궁중의 연례악, 즉 향연, 잔치에서 연주되었고 무용 반주로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윗도드린 송구연은 처형무에서 무용수들이 퇴장할 때 반주 음악으로도 활용되는 곡입니다. 이 도드리는 모두 7장인데 1장은 4장단, 2장은 6장단, 그리고 3장은 14장단, 4장은 4장단, 5장 10장단, 6장 18장단, 7장 16장단으로 모두 7장 72장단, 72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단 수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도드리는 7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참고로 도드리 1장과 4장은 가락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의 앞부분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락을 혼동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연주하다가 정말 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계는 황종치평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황종, 태주, 중녀, 임종, 남녀 5음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검은고의 경우 검고 수연장 6장 중간에서는 다른 악기는 다 남녀를 연주하고 있는데 검은고만 유독 반음 높은, 그러니까 일률 높은 무역음을 연주하는 것이 색다른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검은고가 고상한 양반들의 악기라서 그런지 다른 미천한 악기들과 뭔가 결을 달리하고 싶은 그러한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반음 차이로 연주하는 것이 이색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고와 다른 악기가 이중주로 연주할 때, 특히 검은고와 대금 이렇게 이중주로 연주할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멋있게 들리지만 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혼동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속도와 박자입니다. 속도는 이제 한 1초에 한 박 보다 좀 더 빠르게 연주하면 됩니다. 천천히 연주하는 사람은 한 55 정도로 좀 늦춰지고 빨리 연주하는 사람은 70보다 좀 빨라지는데 1초에 한 박보다 좀 빨리 연주하면 됩니다. 그리고 장단은 도드리 장단이라고 하는데요. 도드리 장단이 이제 6박 장단인데 그래서 도드리라는 것은 악곡의 이름도 되지만 장단의 이름도 됩니다. 도드리 장단은 첫 번째 박은 합장단, 그리고 두 번째 박은 연주하지 않고 세 번째 박이 기덕, 그리고 네 번째 박자가 쿵. 그러나 이 네 번째 박자 쿵은 잘 연주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박인 더러러, 마지막으로 여섯째 박이 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섯 박인데 한번 들어보면 장구가 좀 나오지가 않는데 화면상 둘 이런 식으로 도드리 장단이 구성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도드리의
파생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은 쉽게 말해서 변주, 편곡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국악이론 시험 문제에서 어렵게 문제를 출제한다면 이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드리는 옛 보호자, 지금의 보호자와는 좀 다릅니다. 옛 보호자에서 파생된 곡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보호자 계통의 곡인데, 이 파생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좀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설명하면 옛 보호자의 앞부분을 떼버리고 그 뒷부분을, 보통 이런 걸 환입 형식이라고 하는데, 그 뒷부분을 이제 여섯 박자로 변주한 곡입니다. 자세한 파생 관계는 이따 자료 화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드리에서 새로운 파생곡이 나옵니다. 이 도드리를 전반적으로 음역을 높인 음악이 윗도드리, 위에 있다고 해서 윗도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것은 이제 밑도드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도드리와 윗도드리의 관계는 이따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밑도드리에서 가락을 전반적으로 높인 것이 윗도드리라서 보통 이것을 한 옥타브 높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옥탑을 그대로 높이게 되면은 악기에 따라서 연주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락을 높였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아, 물론 한 옥탑을 높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윗도드리에서 양청도드리가 파생됩니다. 거문고 악보를 보면은 이 윗도드리와 양청도드리 파생 관계가 잘 드러납니다. 도드리가 이제 여섯 박이라고 했는데, 이 윗도드리에서 중요한 음두 개, 그러니까 여섯 박이니까 음이 여섯 개가 있는데 보통 거기서 중요한 음두 개를 고릅니다. 그럼 두 박이 되죠. 그리고 새로운 두 음을 추가시키면 총네 음, 네 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청도드리가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청도드리는 이제 한 장단이 네 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청도드리에서 파생된 것이 우조가락도드리입니다. 보통 이두 장단을 한 장단화 시킵니다. 그래서 양청도드리가 보통 네 장단이면은 우조가락도드리는 이제 두 장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계면가락도드리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세 곡을 묶어서 천년만세라고 하는데요. 일단 모음곡이고 계면가락, 우조가락 이렇게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계면가락도드리도 이두 곡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않나 추측은 되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드리에서 한 옥타브 혹은 전반적으로 손을 높였기 때문에 윗도드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드리는 상대적으로 음역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밑도드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도드리 그러면 밑도드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드리는 밑도드리, 그리고 윗도드리는 뭐 경우에 따라서 웃도드리, 뭐 잔도드리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곡들은 암형이라고 하는 별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국악, 특히 정악곡에서는 정식 명칭, 정명이라고 하는데 이 정식 명칭 이외에 암형이라고 해서 별도의 이름을 가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영산회상은 이제 중강지곡, 관악영산회상은 표정문방지곡, 평조회상은 유초신지곡, 그리고 여밀락은 승평만세지곡, 취타는 만파정식지곡. 그래서 보통 무슨 지곡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리면 보통 이것은 암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이거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곡을 배울 때좀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는 수연장 불어라, 너 도드리 불어라, 너 밑도드리를 하려면 세 개가 다 다른 곡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같은 곡을 다양하게 부르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뭐, 곡이 많아 보이는 효과가 아마 있겠죠? 마찬가지로 도드리도 암형, 별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밑도드리, 그냥 도드리에 해당되는 것은 수연장 혹은 수연장 지곡, 윗도드리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송구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는 이것은 이제 미환입, 본안입이라고 하고, 이 송구야는 이제
세환잎, 소환잎이라고 합니다. 수연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음역이 좀 낮은 편, 송구엽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보통 수연장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송구엽을 배우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수연장은 목숨을 연장한다고 해서 수연장을 많이 불면은 목숨이 연장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뭔 X 소리야?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들이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야금, 검은고, 대금, 피리, 해금, 장구가 편성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악 중심, 하박 중심으로 연주하느냐, 현악기 혹은 실내악 중심으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편성 방식과 이름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관악기 대편성으로 연주할 때는 악기의 음량도 커야 되고 규모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가야금, 검은고, 대금, 피리, 해금, 장구는 기본이고 여기에 박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장구를 보강하는 좌고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고음역의 소금, 저음역의 아쟁이 추가됩니다. 게다가 이 곡은 궁중에서 연주된 곡이기 때문에 편전 편경을 넣어서 음악을 풍요롭게, 음색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현악기 위주로 연주할 때는 아무래도 실내에서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잔잔한 음향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야금, 검은고, 대금, 피리, 해금, 장구가 기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대금, 피리가 빠질 수도 있고 대금, 피리가 들어간다면 대금은 전반적으로 음역을 낮게 불고 피리는 소리가 큰 향피리 대신 새피리를 연주하며 장구는 중앙의 복판 대신 테두리에 변죽을 쳐서 연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현악기인 비파가 추가될 수도 있고 아쟁 대신에 양금, 소금 대신에는 단소가 추가되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생황이 추가돼서 음색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이름도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도드리가 관악 중심, 즉 대편성, 하박 중심일 때는 수연장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이것을 현악 중심으로 연주할 때는 하성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윗도드리를 관악기, 전체 합주 위주로 할 때는 송구여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현악 중심으로 연주할 때는 서자고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물론 현재는 현악기 위주로 연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매우 드뭅니다. 이유는요, 졸려요. 들어보면 압니다. 네. 그래서 관악기 위주로 연주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이름을 다 외우긴 좀 힘들고 그냥 밑도드리는 수연장, 밑도드리는 송구여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한 악기에서 여러 명의 인원수를 나눠서 절반은 송구여, 절반은 수연장 이렇게 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것은 전체 합주보다는 전체 합주에서 절반 나눠서 누군 송구여, 누군 수연장 하면은 너무 지저분하게 음악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은 개별 악기끼리 재주를 할 때 반반 나눠서 연주를 합니다. 특히 대금의 경우 여러 명 인원이 절반이 수연장, 절반이 송구여 이렇게 나눠서 연주하면 매우 멋있게 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드리 악보를 계속 쭉 뒤로 넘기다 보면은 별곡이라고 하는 한 대여섯 장단의 악보가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영산회상, 뭐 현악 영산회상 중강지곡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모음곡이 있는데 이 모음곡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도드리를 삽입을 하여서 같이 연주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라면을 먹을 때 라면을 그냥 먹으면 좀 심심하니까 뭐 그냥 먹을 수 있겠지만요. 거기다 계란을 넣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별곡, 뭐 정상지곡,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가즈내상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튼 이때 도드리 7장 거의 끝부분까지 연주하다가 끝부분을 조금 가락을 살짝 바꾼 다음에 이제 음계도 바꾸고 박자도 늘어뜨리면서 일종의 연결가락으로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브릿지 멜로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쭉 하다가 이제 상현도들이 4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악기 위주의 곡만 연주하는 아쟁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없고 나머지 악기들 가야금, 검은고, 대금, 피리, 해금 악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별곡도 연주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보통 4가지 버전이 있다고 하는데
이 네 가지 번호를 다 설명하기에는 좀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이것은 좀 생략하기로 하고, 간단히 얘기해서 영산회상과 도드리가 섞인 음악이 별곡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여태까지 설명한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드리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잘 이해했나요? 아까 특정 악기에서 누구는 송구현, 누구는 수현장 이렇게 이중주로 연주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금이 이런 식으로 연주하면 매우 멋있게 들리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갑갑한 교실에서 벗어나서 야외로 나가서 도드리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남산과 경복궁이 바라다 보이는 인왕산 정상입니다. 옛날 정약대 명인은 매일매일 이 인왕산 정상에 올라서 도드리를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드리 한 곡을 불 때마다 남악신에다가 뭐 모래 하나, 뭐 돌조각을 하나씩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꽉 차면은 이제 산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그 남악신에서 이름 모를 꽃이 피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요. 그 인왕산 정상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럼 저도 적당한 곳에서 도드리를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